우리 왜 이렇게 바보들 같아?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민재 씨, 최근까지 뭐 했어요? 저 최근까지 저는 드라마 촬영하고요. 호주의 그 떡볶이 그룹 회장 아들. 호주? 잠깐만, 네. 가스브는 스포가 시작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멈추다가 우리 앨범 스포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얘기한다고. 진영 씨,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비틀어 쳐. 그 있어. 뭐 뭐야? 아니, 오랜만에 그거 할까 했는데 순간 민망했어. 뭐? 밥 다 챙겨 먹었죠? 지금 몇 시? 아 시간이 없네. 라이스 가는. 이제 왜 늘어나냐? 알아서. 머리는 있어. 예. 여기서 이렇게 머리 있는데. 뭔지 알죠? 유경이가 알려줘 외국식 인사법 있어. 처음에. 아, 이게 손보다는 둘이 하더라. 스포일러 주세요. 아, 내가 어제 했어 좀. 아, 이춤. 아, 하트. 아, 하트. 매니저 이제 떨고 있다. 최영재, 최영재. 아니, 여기, 여기. 올라올라. 이건 스포예요. 아, 우리 노래? 네. 너 이제 곧 불려간다, 이제. 그 정도예요? 저희 어제 스포하려다가 이제 영씨 거기까지 위험해요. 아 진짜? 네. 그럼 나 그거 방금 장난이었어. 그 매니저 형이 이제 내일 이제 그런다. 아 이제 인사하래요. 더 이상 저희가 하다가 사고 칠까봐. 아 나 진짜 카톡 온 줄 알았어. 회사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약간 스포일러 그만하라고 카톡 온 줄 알고. 와 진짜 나 망했다 약간. 바이바이스.